오늘은 레인지로버 스포츠 이 차량에다가 이 실내 디스플레이와 밑에 공조기 이 부분을 디스플레이로 한번 바꿔볼 텐데요. 이 친구는 이렇게 물리 버튼이 많지만 이번에 바뀌는 건 뭐 벨라 그 친구처럼 완전 디스플레이 그렇게 들어가면서 조금 더 깔끔한 인테리어를 연출할 수 있고요. 뭐 차량의 실내가 한 2년, 3년 그 정도 더 젊어 보이는 효과가 있으니까 애초에 레인지로버 자체가 뭐 튜닝이 그렇게 많은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시공하는 안드로이드 모니터는 체감이 정말 큰 친구니까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네요. 오늘 차량은 이렇게 전기형을 후기형처럼 헤드램프와 범퍼 두 개 다 바꾼 친구인데 사고가 나셨을 때 하시면 조금 더 저렴한 금액 할 수 있으니까 누가 차량을 긁었을 때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견적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은 이 윈도우 스위치 역시 이렇게 조금 더 깔끔한 친구로 바꿔줄 텐데 운전석 뿐만 아니라 조수석이나 2열까지 다 바뀌는 그런 친구라 보시면 되고요. 차량에 연식이 좀 있다면 이런 걸 바꿈으로써 확실히 실내가 조금 더 산뜻해 보이는 좀 더 깔끔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 역시 권장드리고 싶네요. 오, 나이스 캐치.
that list of yours. Just check it twice. We go h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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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n the chimney tonight. We go Leo slay, just a little on the side.끝났고요. 오늘 교체된 부위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기존에 플라스틱으로만 되어 있던 버튼들이 요렇게 터치식으로 바뀌었고요. 동시에 윈도우 버튼 역시 조금 더 고급스럽게 바뀌었고, 2열에도 마찬가지로 버튼을 새롭게 바꾸었고, 아까 처음에는 설명 안 해드렸는데 이렇게 보시듯 조금 더 신형 느낌으로 바꿨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안드로이드 모니터를 장착했는데 각도 조절까지도 가능한, 그러니까 틸트까지 가능한 그런 제품이라 보시면 되고요. 틸트가 안 되고 그냥 2만원 그런 모니터가 있는데 그건 예산에 맞춰, 디자인 취향에 맞춰 그렇게 선택하시면 되고요. 마찬가지로 하단 역시 물리 버튼이 이렇게 터치식으로 바뀌면서 조금 더 신형스럽다, 요즘 랜드로버 차량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. 특히 다이얼은 유격도 별로 없고 왠지 좀 순정 차량들보다 조금 더 품질이 좋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친구고, 각종 공조기 컨트롤러나 시트, 뭐 열선 시트 이런 거 역시 모두 다 이 화면 내에서 작동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작업은 요 친구랑 요 친구랑 별개로 작업이 가능하지만 웬만해서는 세트로 하시는 게 체감은 훨씬 크리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. 안드로이드 모니터이기 때문에 내가 어플리케이션을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아서 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뭐 유튜브나 티맵이나 넷플릭스 그런 것들을 다운받으셔서 이 화면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. 유튜브를 들어가면 이렇게 뭐 쇼츠나 여러분들이 태블릿 PC를 사용하듯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용이 가능하고요. 8기가 램이 들어가면서 속도도 굉장히 빠른, 개인적으로 쓰는데 정말 속도 때문에 불편할 건 거의 없는 그 정도의 사양이고요. 화면이 자연스럽게 크기 때문에 내가 내비게이션을 스마트폰을 거치해서 보고 유튜브나 넷플릭스는 이렇게 차량 내에서 큰 화면을 통해서 시청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문의 주실 때는 반드시 도어 버튼을 바꾸고 싶다 하실 땐 도어 버튼 사진을, 핸들 버튼을 바꾸고 싶다 하실 때는 핸들 버튼을, 안드로이드 모니터, 공조 컨트롤러 이 친구들 마찬가지로 현재 내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순정 상태를 찍어서 보내주시면 견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